이미 일어난 사실에 대한 부분을 한번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월 28일 날 대법특별2부의 천대엽 조재현 이동원은 4.15 총선 관련된 인천연수월 판결문을 했습니다. 그 판결문의 핵심은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는 문제가 전혀 없고 왜냐하면 이후에 치러진 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본문 내용은 이 내용입니다. 전국적으로 특정 정당의 후보자에 대한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에 비하여 높거나 낮은 현상이 나타날 수 있고 그것이 이례적이거나 비정상으로 볼 수 없다. 이것은 조재현과 천대엽이 거짓말을 한 겁니다.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10% 차이값이 나오거나 15% 차이값 나오는 것은 그것은 일어날 수 없는 거죠. 그것은 기본적으로 학문적 사실이나 과학적 사실과 완전히 반대되는 주장을 펼치는 겁니다. 이는 이 사건 선거 이후에 실시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선거, 지방선거에서 동일하게 관찰되는 현상이다. 쉽게 이야기하면 대선이나 지방선거에서 똑같은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4.15 총선에 문제가 없다. 이것이 조재현과 천대엽의 주장입니다. 만일 그들의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고 그렇게 하면은 이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는 공정선거를 우리가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거짓이 밝혀지지 않으면은 그럼 대한민국은 이미 공정선거가 끝난 거고 공정선거가 끝나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냥 형식만 민주공화국으로 남은 겁니다. 이 문제는 뭐 보통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나는 오늘 뭐 억지 주장을 펼치지 않고 제야 전문가의 대국민 보고 2020년 총선과 2016년 총선, 2020년 4.15 총선과 2016년 총선 구로구어를 한번 분석해서 그냥 여러분에게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도 21대 4.15 총선의 구로구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윤건영 씨입니다. 연세대학교를 나왔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아주 측근 초대 아마 국정상황실장인가 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로구어를 가장 쉽게 이해하려고 하면은 일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한번 보면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발표된 선거 데이터에서 후보별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은 이론적으로나 통계적으로 같거나 아주 비슷해야 됩니다. 차이값은 0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 내에 머물러야 된다는 것이 통계학의 대수법칙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표본의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같은 모집단에서 추출된 표본집단 1과 표본집단 2의 통계적 특성은 같거나 유사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현대 통계학을 떠받치고 있는 그런 소위 기본 근저에 해당하는 대수의 법칙 The Law of Large Numbers입니다. 자, 그러면 후보별 차이값을 한번 보게 되면은 이런 웃기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구로구 의뢰는 모두 7개의 동이 있습니다. 모든 동에서 윤건영 후보의 차이값은 플러스고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의 차이값은 마이너스입니다. 여기서 그림은 7개 동이지만 아마 5, 60개의 투표소에서도 모두 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가 승리했을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차이값이 크기가 무려 더불어민주당 플러스 8%에서 15%입니다. 이것은 일어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미래통합당은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이거는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어떻게 일어나냐 하면 이 여러분 공식을 보시면 됩니다. 미래통합당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올려주면은 그렇게 큰 차이값이 나옵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의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게 되면 마이너스 값이 큰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이성적이고 그리고 정규 교육을 받은 사람 같으면 그냥 이 테이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그런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득표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든 이 그림만 보더라도 아하 이게 뭔가 손을 댔구나라고 이렇게 강한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아마 선관위가 옹호를 하기 힘들 겁니다. 빳빳한 투표지가 무슨 행상복원 투표지가 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가 선관위가 국민들에게 내놓은 선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제야 전문가 분석을 시작했습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동별로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 관내 사전투표 당일투표가 쫙 나옵니다. 그리고 후보자별 득표수가 위에서 다 나옵니다. 예, 여기서 특히 구로 1동 관내 사전투표 구로 2동 관내 사전투표 이게 여러분들 이런 그래프가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자연스럽게 합산한 것이 아니고 뭔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숫자를 만들었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시사합니다. 그래서 어떤 전산 프로그램을 사용했는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가지고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 수치를 가장 정확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소위 공식 전산 프로그램을 찾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발견한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조작값이 사용된 겁니다. 조작값은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의 동별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45%를 다 빼앗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후보한테서도 45%를 다 빼앗은 겁니다. 동별 신도림동 관내 사전투표, 관내 사전투표 6,524표 가운데 45%가 여러분들 1028.70%입니다. 1028.70%입니다. 여러분 0.70은 반올림을 해가지고 1229표를 빼앗은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 제1동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서 여러분들 45%를 또 빼앗은 겁니다. 그래서 730.35 이거는 0.35는 그냥 빼버리고 730표. 그 다음에 관내 사전투표 구로 2동 구로 3동에서 여러분들 또 45%를 빼앗았습니다. 528.30 예, 528 그 다음에 구로 제4동 502.65 503표 구로 제5동 740.25 740 가리봉동 여러분들 222.30 222표 다 합치게 되니까 5661.10 0.10은 빼버리고 5661표를 그냥 가져간 겁니다. 이 소위 전산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바로 이 선거 데이터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걸 찾아낸 겁니다. 소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제조한 제작한 여러분들 전산 프로그램의 조작값을 찾아낸 겁니다. 이 조작값을 이용해가지고 역순으로 구해보니까 정확하게 이 수치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022년도 구로구 을은 바로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전투표입니다. 사전투표. 선관위가 발표한 발표 득표수가 있는데 바로 여기에서 45% 가져온 겁니다. 45% 미래통합당 김용태 후보와 함께 45%를 윤건영 후보가 가져가고 국가혁명배당금당 권영봉 후보의 여러분들 45%인 96%를 가져간 겁니다. 총 합쳐서 5,757표를 빼앗았고 5,757표를 더해준 겁니다. 총 조작값은 5,757 곱하기 2표가 되는 2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윤건영 후보는 정상투표였으면 사전투표 득표율이 49%야 되는데 그러나 선관위 발표된 자료를 확인하게 되면 63%로 뻥튀기가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정상투표였으면 득표율이 44%야 되는데 표를 빼앗겨가지고 30%가 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큰 차이가 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럼 표를 얼마나 총 뽑았냐? 컴퓨터 계산을 딱 해줍니다. 여기 여러분들 맨 위가 0.65란 것이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율 65%, 당일 투표 득표율 52%, 빼기 차이값이 13%입니다. 13%가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65%가 손을 댔기 때문에 13%가 나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사전투표 득표율이 31%, 당일 득표 득표율이 42%, 차이값 11.5% 나온 겁니다. 이렇게 큰 수치가 나올 수 없습니다. 차이값이. 표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소위 김용태, 권영홍, 강요식이 총 빼앗긴 표가 여기 나오는 0.13049, 13.049%를 빼앗긴 겁니다. 13.049라는 것은 여러분 다르게 표현하게 되면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 사전투표 선거인 수의 13.049%를 빼앗긴 겁니다. 그것을 윤건영 후보가 가져간 겁니다. 그래서 총 조작 규모는 24.8%입니다.
빼앗아간 거하고 대중 걸 다 합치게 되면 여기서 24.8%라는 것은 사전투표 득표수 곱하기 24.8%의 표이동이 있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렇게 이러면 계산이 딱 돼가 나오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구로구월의 2020년 4.15 총선의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라는 것은 만들어진 숫자라는 겁니다. 무엇에 의해 가지고 전산 프로그램 이용해 가지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그것이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그러면은 이렇게 이름 찾아낸 소위 45%를 가져간 것을 원위치 시키면 어떻게 되냐? 예, 원위치 시키면 이름 딱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들 맨 위에 숫자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조작된 경우입니다. 밑에 경우는 조작을 수정한 경우입니다.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입니다. 여러분 차이값이 1.1%, 2.4% 거의 뭡니까? 오차가 없습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죠. 13%, 11.5% 어마어마하게 뭡니까? 손을 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합치게 되면 이게 0%입니다. 진짜 후보별 사전 득표수를 구하게 되면 여기는 뭡니까? 24.8%를 손을 댄 겁니다. 이것이 바로 21대 2020년 4.15 총선의 구로구을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에서 바로 제야 전문가가 선관위가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를 분석한 결과 바로 소위 후보별 득표수가 제조된 것, 만들어진 숫자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낸 겁니다. 그리고 만드는 방법은 바로 동별로 혹은 투표소별로 45%의 표를 빼앗는 방식으로 이렇게 숫자를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나온 것은 동 단위별로 여러분들 45%를 빼앗았지만 실제로는 투표소 레벨에서 다 동일한 비율 45%로 표가 아마 빼앗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총결과가 바로 구로구을의 2020년 4.15 총선의 결과를 보게 되면 1번, 2번, 3번이 여러분들 선관위 발표된 자료입니다. 그렇게 선관위 발표된 자료만 보면 무슨 문제가 벌써 있죠. 윤건영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1%인데 사전 득표율이 63%, 12%가 많은 겁니다. 미래통합당의 김용태 후보는 당일 투표 득표율이 42%인데 사전 투표 득표율이 30%, 12%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큰 격차는 예, 손을 대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이런 격차가 있기 때문에 선관위 발표된 자료에 이렇게 큰 값이 나오는 겁니다. 8에서 15%, 마이너스 7에서 마이너스 13%. 이걸 가지고 뭡니까? 이걸 가지고 너무나 뻔뻔하게 대한민국의 대법관들이란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2020년 4.15 총선 선거 데이터 문제가 없다. 왜냐하면 이후에 치루진 보궐선거, 대통령성 지방선거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다 사전투표에 손을 댔다는 이야기 뜻합니다. 이게 여기는 하나도 과장이 없고 그냥 오로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가지고 이렇게 내놓은 겁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죠. 4번, 5번, 6번은 진짜들입니다. 진짜들. 1번, 2번, 3번은 가짜들입니다. 4번은 1번에 뭡니까? 소위 손을 댄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진짜로 한번 다 환원시킨 겁니다. 진짜를 환원시켜놓고 나니까 윤건영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51%, 사전득표율 49%로 불과 차이가 1.6%밖에 안 됩니다. 오차 범위 내입니다. 미래통합의 김용태 후보는 당일 득표율이 42%, 사전득표율 44%, 차이가 1.9%밖에 안 됩니다. 이게 정상입니다. 정상 선거가 일어났을 때, 이거는 비정상 선거가 일어났을 때 12% 격차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21대 총선은 어마어마하게 손을 댄 겁니다. 이것은 구로구을 사례뿐만 아니고 전국에서 일어난 사례고 이 같은 사례는 2022년 또 3월 9일 날 실시했던 대통령 선거, 요리를 지방선거에서 다 동일한 방식입니다. 선거 데이터는 모든 범죄를 다 증언합니다. 선거 데이터는. 선거 데이터를 그냥 선거 데이터는 파묻어버리면 그냥 파묻어도 할 수 없죠. 많은 사람들이 다운로드를 받아놨으니까. 이게 선거 실상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2016년도 20대 총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로구의 박영선 후보가 출마했던 지역입니다. 아직 시민D님의 그래프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래프는 생략하고 당시의 선거 데이터가 이렇습니다. 박영선 이런 선거 데이터가 발표됐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데이터도 정상이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 제야 전문가가 날밤을 이름 세워가지고 분석했습니다. 딱 그러니까 뭐죠?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조작값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21대 총선 선거 데이터와 달리 20대 2016년 선거 데이터는 자연수 그냥 투표자들이 던진 수를 합친
무작위수입니다. 인위적인 것이 아무것도 발견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것도 보시게 되면 다 0값이 나온 겁니다. 조작값이 전혀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후보별도 다 2%, 1.6%, 0.2%, 0.2% 다 오차범위 내에 있습니다. 자연수라는 겁니다. 2016년도 서울 구로구을 박영선 후보가 출마했던 데는 선거가 공정했다는 겁니다. 손을 전혀 안 댔다는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수에.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결과가 나옵니다. 선관위 발표된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1번, 2번, 3번 박영선 후보 당일 득표율 53, 사전투표율 54%, 1%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오차. 새누리당 강용식 후보 당일 득표율 31%, 사전투표율 29%, 2%밖에 차이 안 납니다. 오차. 다 정상선거라는 겁니다. 선관위 발표 자료가 깨끗합니다. 2016년 20대 총선의 선거 데이터는 깨끗합니다. 너무나 깨끗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2020년도 4.15 총선은 이렇게 숫자가 딱 그냥 걸려든 겁니다. 선거 데이터 분석에서.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으면은 그러면 뭐 그냥 항상 뭡니까? 이렇게 선거를 만드는 선거를 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2020년 21대 총선 구로구월과 2016년 20대 총선 구로구월을 여러분 분석을 한번 종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딱 표 하나로 정리가 됩니다. 45% 조작, 0% 조작, 21대 총선, 20대 총선, 2022년 총선, 2016년 총선 그냥 착하게 그냥 뭡니까? 걸려든 겁니다. 45% 표를 훔친 겁니다. 아무것도 훔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거를 컴퓨터를 좀 시뮬레이션하면 결과가 딱 뭡니까? 나옵니다. BCD 후보와 함께 13.049%의 표를 훔쳐서 A 후보가 가졌다. 이게 여러분들 딱 나옵니다. 여기는 뭡니까? BCD 후보에서 1.971%를 훔쳤다. 이건 다 오차입니다. 오차 범위 내에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21대 총선 밑이 20대 총선 2022년 총선 위에 밑에 끼면 2016년 총선 이렇게 뭡니까 4.15 총선 2020년 4.15 총선은 사전투표 참가자 수의 24.8%를 손을 댄 겁니다. 그만큼 이런 득표수를 주물럭거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우리가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뭡니까 뭐 과장이나 억지나 추측이나 예단은 없습니다. 오로지 저는 제야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별 당락을 결정하는 근거가 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를 다운로드를 받아가지고 그 숫자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그 숫자가 투표자들이 던진 투표수를 합산해가지고 발표한 것이 아니고 그 숫자가 아마도 어떤 공식, 수학공식, 프로그램을 통해가지고 만들어낸 숫자일 것이다. 이런 가설을 가진 겁니다. 그런 의심을. 그래서 여러분들 바로 제야 전문가가 컴퓨터를 돌려본 겁니다. 예, 이렇게 막 돌려보니까 예, 20대는 아무리 돌려도 숫자가 안 나옵니다. 2016년 총선은. 그런데 2022년 총선을 막 돌려보니까 10%, 10%, 20%, 20%, 30%, 30%, 40%, 40%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짜다당 나온 게 뭡니까? 아유 45% 가져갔구나. 각각 45%. 김용태 미래통합당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의 45%를 가져가고 건영홍 국가혁명 배당금당 이런 후보가 가진 얻은 사전투표 득표의 45%를 가져가고 두 개를 딱 합쳐가지고 예? 용건이에게 딱 먹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대법관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든지 간에 저는 당신들이 쓴 2020년 4.15 총선 인천광역시 원고소송 기각의 판결문은 전부가 다 엉터리다. 왜 엉터리냐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이름들 사기를 치고 있는지 너희들이 어떻게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그걸 밝힌 겁니다. 여러분들께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란 책을 소개합니다. 세계 역사의 인물과 사건을 통해 드러난 문명, 종교, 철학 그리고 예술과 사상을 예리한 통찰력과 분석과 전망으로 독자를 한없는 상상의 세계로 초대합니다.